자, 13강 6번으로 가보자. Cities. 여기서는 이제 얘가 주인공이야. 시티, 도시. 도시는 자기 스스로를 재발명해 왔다. 자, 여기가 이제 포인트.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되고, 재발명해 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진짜 last few decades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have worked, 열심히 have worked to니까 열심히 노력해 왔다 이 말이죠.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병렬이네. to reduce랑 create 이거 중요하겠다. created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하고. 오염시키는 탈 것들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들을 장려하고, 이렇게 ing, ing, 그리고 ing. 식물들을 심음으로써, 나무를 심음으로써, 좀더 매력적인 어필링, 매력적인 현대식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오염을 줄이고. 됐죠? 자, 그러다가 2020년에, 또 다른 동기, 임페투스는 자극, 동기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변화를 위한 또 다른 동기가 코비드19의 형태로 왔다. 오케이? 자, 근데 이것은 위치가 가리키는 건 코비드19고 C, A, B, A가 B 하는 것을 보았다. 즉, 소매상들이 비어 있는 걸, 그러니까 상점들이 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상점이 빈 거지. 그 다음, 사업체들은 집으로 일꾼들을 돌려보냈고, 그러니까 뭐 직장이 없어졌고, 그 다음 또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question.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붐비는 도시가 안전한 환경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도시들은요, 반응해 왔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과거에. 오케이? 반응했다는 것은 처음에 뭐라 그랬어? 리인벤트 했다고 했지. 즉 스스로 발전을 했다는 거야. 뭔가 변화에 있어서. 메소포타미아의 첫 번째 왕국, 그리고 전 세계 팽창, 그다음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진화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에 남아 있기 위해서 진화했다. 오케이? 이게 포인트지. 진화. 이 데이는 그 시티지, 시티.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is very much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커다란 도시의 역사와 거의 비슷하다 이 말이야. Whatever future we build, 우리가 이거 whatever는 어떤 미래를 이거 어떤 미래를 우리가 만들든지 간에 무역, 창의성, 변화의 자리는 장소는 이 변화의 장소, 그러니까 도시를 말하는 거겠지. 이것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가리키는 건 미래. 우리의 미래의 중심에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시는 너무 쉽지? 도시는 자기를 계속 발전, 발견하고 있고, 재발견, 재발명하고 있고, 어떤 변화가 있든지 간에 도시는 그것에 합당하게 변화를 역시 반응을 하고, 변화를 할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중심에 있을 것이다. 중심에 있을 것이다. 오케이? 이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13강 6번 여기서 마무리.